하지만 그가 못 고치는 시계는 없다. 세계 최고의 시계술이 달인을 소개합니다. 달인 찾아 도착한 대구의 시계술이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세상의 달인 TV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시계술이의 장인이 계시다고 해서 예. 찾아왔거든요. 예,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 막 오십니다. 예. 시계술이만 이때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 50년 좀 넘습니다. 각종 시계들과 온갖 기계로 가득한 가게안. 갖출 건 모두 갖췄는데요. 달인에게 시계 수리를 부탁하는 택배 박스들도 보이고요. 미국에서 이게 예, 이 사람이 시계 기술자입니다. 미국에. 아, 시계 기술자예요? 예. 시계 수리를 부탁하는 간곡한 마음을 담은 편지도 보입니다. 해도 수리 200년 되죠. 이게요? 예. 50년 내공의 시계 달인답게 무려 200년이나 된 시계도 갖고 있는데요. 몇이다 가는 소리로 시간을 알리는 모습이 참 귀엽죠. 이탈리아에서 왔는 건 700년 된 시계인데 한 달 걸려가지고 이 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700년 된 시계 수리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 100만 원 받았지.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 이제 내 기술 만족이죠. 이 두 개의 시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뒷두공을 열어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어도 달인이 보면 한눈에 파악 가능합니다. 진품에만 있다는 빨간 기억. 요거하고 기억. 가품은 가품 시계엔 빨간 기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계추에 시계 브랜드 명이 적혀 있으면 가품이란 사실. 빨간 기어와 추에 적힌 브랜드 명의 유무 꼭 기억해 두세요. 지구 이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시계의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초침 속도 측정기. 움직일 때마다 빨랐다 늦었다 빨랐다 늦었다 합니다. 우선 진품 시계의 초침 속도를 체크해 볼까요? 진품. 예. 올곧은 직선. 초침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시계를 세로로 세워봤는데요. 일반 시계라면 시계추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명품은 일정합니다. 이번엔 가품 시계의 초침 체크. 흐릿한 두 줄, 시간의 흐름이 일정치 않다는 뜻이고요. 가품 시계를 세워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해봅니다. 정품과는 달리 사선을 그리는 그래프. 정품과 가품의 차이 확실하죠?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시계입니다. 시계만큼 정밀한 측정기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때 시계 수리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 고장이 나가지고 예, 이 태엽이 끊어졌거든요. 아하. 태엽을 어르신 내가 내한테 물려받았는 거야. 이거 내가 저 딴 데는 못 건지고 또 이 집은 예, 와야 건치거든. 그래가 물어가 그래요. 찾아왔어요. 박준덕 달인 고장 난 시계를 받아들자마자 고장 부위 진단에 들어갑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시계 소리에 귀 기울이더니 왜 흔드세요? 마찰 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알라고 따라갈 것입니다. 이거. 꼼꼼한 진단을 해보는 달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는 건 이 기아가 부러졌기는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한 고장 부위와 수리를 위해 시계 뚜껑을 열어보는데요. 이게요? 예. 이게 정확한 수리를 위해 필요한 시계 수리에 최적화된 돋보기도 꺼내 쓰고요. 핀셋으로 조심스레 시계의 가장 큰 부품부터 분리해보는 달인. 아, 고장 부위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 톱니바퀴. 아무리 돌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니 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어긋나는 게 보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톱니바퀴를 시계에서 분리해내고 지금 여러 군데 이제 부러졌어요. 아, 부러졌어요? 예. 달인의 말대로 톱니바퀴 이가 손상돼 있네요. 예, 브랜드를 보내면 이게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잘 없어요. 예, 저는 만들면 됩니다. 이거. 놀랍게도 시계 속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박준덕 달인. 명품 시계의 주 재료는 황동이라고 합니다. 기계에 황동을 넣어 돌려 깎는 방법으로 시계의 톱니바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박준덕 달인 매의 눈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밀한 세공인 만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초근접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시계술 경력 50년에 빛나는 박준덕 달인. 대담하게 정확하게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시계의 중심 톱니바퀴를 만들어내는 일인 만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황동을 깎아낸 후 본격적으로 톱니바퀴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